하셔야 됩니다. 자, 48번 자유방임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거. 답은요? 3번이죠. 의료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치료 위주로 이루어질 거예요. 답은 3번. 자, 49번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자, 혹시 답 나오셨나요? 자, 국가가 직접적인 의료관장 서비스로 국민보건 방식 있고, 국가가 직접적인 의료관장하는 게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맞아요? 국민보건 방식 하면 우리가 읽은 NHS.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해당이 된다. 그치? 자, 산재, 질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제도는 어디에 속한다?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그럼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자, 사회보험 방식은 의료비를 1차적으로 국민보험료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가 2차적으로 지원과 지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 국가가 지원하고 지도하는 거 맞아요? 사회보험 방식? 공단을 누가 관장한다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 지도하는 거 맞아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부조가 있다. 맞죠? 답은 2번이에요. 2번. 50번입니다. 인두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인두제 답은요? 1번. 나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역학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역감염병 하면은 뭐 있었었죠? 앞자만 따서 폐왕콜 SM 동신. 자, 그 저거 기간, 감시 기간. 6일, 6일, 5일, 10채, 10채. 예. 자, 옳지 못한 겁니다. 답은요? 자, 1번. 사스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는 며칠? 사스. 10일. 240시간. 맞나요? 10일? 예, 맞아요. 또 계산이 혼동스러워 하지 마세요. 패스트 환자는 감염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패스트. 패스트 뭐 했었는데? 아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뭐 했었는데? 패스트? 폐왕콜. 6일? 아, 6일? 맞아? 환자잖아, 이거 환자. 환자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하죠. 아까 그 사람은 의심자잖아, 의심자. 최대 잠복기까지.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고요. 생물 테러 전염병의 감시 기간은 그 병의 최대 잠복기를 초과할 수 없다. 생물 테러 같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생물 테러, 그거는 잘, 최대 잠복기? 잘 모르겠는데, 일단 5번 봅시다. 4번 봅시다.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보건소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거 맞죠? 근데 보건소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왜 검역소잖아. 그럼 누구?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자, 이거는 검역감염병이기 때문에 검역소장입니다. 다른 병은 보건소장이고 여기는 검역감염병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3번은 맞아요. 생물테러 감염병의 감시, 하여튼 감시 시간은 그 병의 최대 잠복기예요. 항상 기준이. 그래서 답은 4번. 자, 2번입니다. 자, 병인 숙주 환경으로 나눈 건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자, 병인 숙주 환경으로 나눈 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거 얘기한 사람? 병인 숙주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클락. 그리고 요거 갖고 이런 거 만든 사람 누구야? 이거. 지렛대 만든 사람. 고든. 골든입니다. 골든이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클락이라는 사람이에요, 클락.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병인 숙주 환경으로 나눴는데 이때 숙주 요인에 해당되는 게